네, 오후 들어서 먼지가 점차 스터지면서 수도권은 보통 수준의 대기질을 회복했습니다. 강원과 충청, 전북은 여전히 나쁜 수준이지만 농도는 조금씩 옅어지고 있고요. 내일은 전국의 대기질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또 내일 늦은 오후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밤 사이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모레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주로 남쪽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단비가 건조함을 해소시켜 주겠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지역 비가 눈으로 바뀌어 올 텐데요. 특히 강원 남부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경남 북서 내륙에는 최고 15cm로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제주와 남해안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 비가 내리기 전까지 전남과 영동, 경남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3도로 오늘보다는 2도가량 낮겠고요. 낮 기온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은 큰 일교차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